뉴스타파가 추적한 페이퍼 컴퍼니의 주인 전성용 씨는 강원도의 사립대학교인 경동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이 마흔의 대학교 총장이 된 인물입니다. 전성용 총장은 왜 페이퍼 컴퍼니를 무려 4개나 만들었을까요? 조성현 PD가 취재했습니다. 42살의 전성용, 강원도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그가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외국은행의 비밀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럼 언제쯤 총장님? 선생님 일정을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총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리고요. 연락을 좀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피디님께도 통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만 하루 뒤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총장님이 좀 뭐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네. 문자가 와가지고 좀 감기 몸살 정말 심해가지고 뭐 목소리도 좀 다 갔다. 네네. 지금 응급 조치하고 지금 병원가서 인계를 맞고 피디님 전화 오시면은 조금만 더 이렇게 여유를 좀 달라. 그 후로 한 주 내내 전성용 총장의 집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성용 총장의 아버지 전재욱 씨, 그는 경동대와 경복대 등 대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얼마 전 경동대에 통폐합된 동우대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세 개를 거느린 거대 사학 재벌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이른바 경문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전재욱 씨는 후에 경문대로 이름이 바뀐 평택공과대학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교비 횡령과 교수 징계로 학내 분규가 폭발하자 학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전재욱 전 이사장의 그 경문대학교 인수 과정은 마치 부동산 투기의 과정? 1년에 한 번 하나씩 슈퍼마켓 늘려나가듯이 1년에 대학 하나씩 설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었습니다. 학교를 불법적으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의 교비를 유용해서 그 학교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문대에서 나오는 또 교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평택시 모국동에 있는 공장 부지를 한 35억 원을 들여서 매수하는 데 사용했었던 것이 당시 사정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교비를 어떻게 조성했을까? 도서관이나 학생들 편의시설 이런 게 뭐 상당히 그 부실했었어요. 실습비라고 해가지고 항목에 다 있었죠. 그게 제대로 실험실습비가 집행이 안 됐을 거예요. 지출이 안 됐으니까 교비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죠. 그 후 그는 자신이 세운 여러 대학교의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곧 그의 가족들이 채우게 됩니다. 장남인 전성용 씨는 현재 경동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재욱 일가는 이후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강원도 원주시 일대 44,200평의 농지를 전성용 총장과 학교 관계자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학과도 없는 경복대에 골프장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33만평의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땅 구입 자금이 경복대와 동우대의 교비였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재산 수익금을 차남의 생활비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5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재욱 씨는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2007년 9월에 귀국합니다. 그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도망갔죠. 일본으로 도망가서 한참 있다가 사건을 마무리하고 들어왔는데 그 마무리한다는 게 그 검찰과 법원까지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257억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3년 징역에 5년 집행에 받아가지고
하루도 그 감옥살이 안 하고 집행유예 빠져나왔어요. 예. 전재욱 일가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납니다. 서울시청 광장 바로 앞에 자리한 이 고층 건물이 경동대학교 법인 소유입니다. 지금껏 재단이 사고 판 건물들만 봐도 강남 사거리, 충정로 등에 위치한 고층 건물들입니다. 학교 또한 캠퍼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동대의 경우 통폐합된 동우대 캠퍼스를 포함 원주 문막과 양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경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 캠퍼스 외에도 남양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 두 개의 캠퍼스는 여섯 개나 되는 셈입니다. 속초시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평당 땅값을 2천 원씩 기존에 한 만 원 정도 가던 것을 그렇게 해서 불화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 좋은 땅입니다. 왜 좋은 땅이냐면 그 온천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고요. 동호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이 그 전부터 있었었습니다. 동호대가 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영상 수익 구조가 어려우면 그러면 그 온천을 개발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맞추게 속초시가 도움을 주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온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은 다 지금 그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전을 착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재단이 부를 축적하는 사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복리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경동대, 동우대 등 그들이 소유한 대학들은 정부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 개선이라든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고요. 뭐 그런 대학들은 그 다른 대학들보다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그 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라든가 구조 개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복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59.16%만을, 동우대는 72.2%만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썼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간 것일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고급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전성용 총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며 주소로 기재한 장소입니다. 이 빌라는 경동대 법인이 구입하였으나 전재욱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예, 여기 전성용 총장님 댁 맞죠? 누구신데요? 네? 누구신데요? 예, 예. 누구신데요? 아, 저희 인터넷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전성용 총장님 댁 아닌가요? 네. 아, 저 죄송하지만 여기 그럼... 그리고 누군가가 커튼 사이에서 취재진을 살펴봅니다. 빌라 관리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맞죠? 502호 전성용 총장. 이사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502호가 전성용 총장님 댁 맞아요? 네. 그래도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시죠? 그렇겠죠. 3부점이 다 살아요. 아, 여기 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부자가 다. 아, 3부자 총장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전 총장을 만나지 못한 제작진은 경동대학교 앞에서 일주일간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전성용 총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 총장만을 위한 지정 주차석은 한 주 내내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총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만나 뵙자고 연락을 몇 번을 드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을 기다린 거잖아요. 예예. 근데 그렇게 부탁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는데 아니 근데 한 주 동안 내내 안 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아프시니까 뭐 오시죠. 선생님 기수가 좀 매일 아플 수가 있으니까. 개인 번호를 알아내 통화도 시도해보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학교 측은 물론 전성용 총장으로부터도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전성용 총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철저하게 차명을 사용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1년여 동안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이들 유령 회사를 설립하던 시기가 재산 설립자인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도피해 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전 총장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해외 비밀 계좌에는 어떤 돈이 얼마나 흘러들어갔을까요? 혹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는 아니었을까요? 뉴스타파와 ICIJ가 찾아낸 전성용 총장의 유령회사 관련 데이터엔 그가 싱가포르 화교은행 OCBC에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과 그 계좌번호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 총장과 관련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